안녕하세요. 빡세야입니다. 현재 9시 30분이고요. 이제 지금 야간 삼차를 또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영상에 요새 뭐 제가 몇 가지 좀 심각한 뭐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뭐 매번 나오는 소리고 뭐 저도 그렇긴데 그런 쪽으로 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사실 컨셉도 그렇게 잡지도 않았었고 뭐 누가 하지 말라고 뭐 누가 좋은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좀 깨달으셔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영상을 다뤘고 굳이 또 그거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항상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. 그냥 단지 제가 좀 답답한 건 그거예요.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자기네 기존에 있는 회사 직원 데리고 와서 뭐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뭐 총 뭐 매출을 뭐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뻥튀기가 많은 거죠, 사실. 매달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순수 다 뛰고 나면 그 정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사실 좀 안 좋았고요.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영상을 처음 찍을 때 예전에는 그냥 예전에 이걸 시작한 계기는 뭐 소개소나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당할 뻔 했던 이야기들을 좀 알려서 뭐 막아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알게 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며칠 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보면서 뭐 몇백을 줘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. 현직에 있는 기사 입장에서 뭐 우리 같은 기사들이 뭐 다 바보도 아니고 짱군가? 그리고 본인은 정작 우리 일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. 따지고 보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카플렉스하고 킥플렉스하고 다릅니다.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몰라요. 왜냐면 저도 카플렉스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모순이죠. 말이 안 맞아요. 뭐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남한테 뭘 가르쳐?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확률하고 뭐 이치상으로만 따져가지고 내가 카풀에서 이 정도 하니까는 요거 이 정도야 하고 얘기하는 걸 그럼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다 맞게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거를 뭐 맹신하고 막 현혹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절대로 사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.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. 가족 관계도 똑같아요.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다 하고 살면은 결국 가족이 남질 않아요. 뭐 그냥 겉으로는 남겠죠. 근데 마음은 떠나요. 정말 사람 사는 거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상차를 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뭐 운동을 좋아하는 그냥 택배 아저씨잖아요. 여러분들께 항상 그러니까 좋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꿀팁 같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는 거예요. 저는 뭐 너무 이렇게 제가 뭐 운동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. 편하게. 그러니까 틀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걸으시면 되고요. 뭐 맞다 싶으면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해보고 맞으면은 그냥 계속 하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걸으세요.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.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
저는 제가 제 몸에 제가 힘들고 제가 해봤을 때 아, 어디가 아프고 아 이거를 그럼 운동 이렇게 해볼까? 해봤을 때 효과가 있으면 그때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 그 영상을 올린 그 런지도요. 사실 하체 운동에는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이 많잖아요. 뭐 대표적인 운동은 이제 스쿼트가 되겠고 그 외에는 집에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 맨몸 스쿼트라든가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뭐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라든가 아니면 그냥 스플릿 스쿼트라든가 뭐 그 외에 이제 뭐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맨몸 동작들이 있겠죠. 뭐 보드나 패드 같은 걸 이용한 뭐 아니면 뭐 동작이라든가 탄성밴드를 이용한 뭐 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냥 내가 의자 같은 거 놓고 제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스플릿 스쿼트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번을 좀 많이 타잖아요. 그러다 보면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해요.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이 보통 이게 습관적으로 걷는 그런 방식이나 올라가는 방식들이 우리의 이 앞 허벅지 있잖아요. 이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잖아요. 야, 앞에 이 허벅지 근육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. 그럼 보통 의식적으로 엉덩이나 뒤쪽에 햄스트링은 잘 안 쓰게 돼요.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의식을 해야지 쓰는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앞다리로만 걷게 되고 그러니까 요 밑에만 볼록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제가 이 스플릿 스쿼트나 그런 것들이 런지 같은 그런 동작들이 이 앞다리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쪽에 엉덩이 둥근이나 햄스트링 쪽에 스트레치가 엄청나게 되고 사실 자극도 많이 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뭐 디테일하게 제가 뭐 무슨 뭐 전문 운동인이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하면서 쓰는 동작 중에 그래도 제일 유사하고 제일 이 효과가 많이 괜찮다 하는 이제 동작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죠. 왜냐면 이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가 우리 이 지번 타는 기사들 그리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기가 참 좋은 운동이에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. 그리고 이게 하체 운동 중이 제가 하체충이잖아요. 근데 이 스쿼트는 동작이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, 의외로. 이런 발목 가동성이나 허리의 유연성, 뭐 고관절 유연성,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자세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스쿼트 자체만으로 하려고 그랬을 때 발목 가동성이 일단 안 나오면 되지가 않아. 그걸 고관절이 유연하지가 않으면은 그 사이에 허벅지랑 허벅지 사이로 이렇게 몸이 들어가질 않고요. 그러니까 앉는 자세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제 그 자세가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죠. 사실 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균형 잡기가 더 편하고 더 하기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저도 효과를 많이 보고요. 뭐 허리나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꼭 굳이 뭐 중량이나 뭐 무게를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작들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그거 잘 보시고 네, 따라서 하시면서 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이 이게 살면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자기 몸 관리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.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뭐 돈 안 드는 운동이 뭐 맨몸 운동이잖아요.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돈을 뭐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맨몸 위주의 운동은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뭐 제가 그렇다고 맨몸 운동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저는 뭐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요.
그리고 집에서도 또 운동을 따로 합니다. 그냥 그게 습관이에요, 저는. 그냥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지금 영상을 찍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는 많이 안 할 것 같아요. 그냥 큰 의미도 없고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려드릴 거를 거의 다 그때 다 알려드렸고 항상 매번 말씀을 드려요. 뭐 라이브 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사기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나 어떤 소통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당분간은 또 이야기 안 하겠죠. 잊어먹을만 하면 또 이야기 하겠죠. 왜냐면 계속 사람은 바뀌니까.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당분간은 이야기를 뭐 많이 안 하겠지만,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, 월급,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절대 믿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몇백조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, 그러면 몇백을 줘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다른 거를 방법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죠. 뭐 근데 허황 때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 하고 방법은 제시 안 해주면서 무슨 뭐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인가요 우리가? 여기 무슨 학원인가? 그런 뭐 허무맹랑한 얼토당토한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요. 그냥 현실에 깨서 여긴 전쟁터입니다. 전쟁터. 그냥 현실에 깨서 그냥 자기 딱 그릇을 보고 도전을 하세요. 그러시면 맞아요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 그릇만큼 돈 벌어가는 겁니다. 뭐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여기 택배도 마찬가지예요. 내 그릇이 얼마짜리 그릇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. 내가 봤을 때 넌 100만원짜리야 이랬는데 와갖고 내가 500만원짜리인지 뭐 어떻게 알아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는 평균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. 처음부터 그 평균을 채울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평균이잖아요. 평균은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연연하지 마시고요. 그냥 도전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세요. 그리고 뭐 처음부터 뭐 첫 수를 배부른 경우는 없잖아요.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히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. 저는 뭐 가족한테도 항상 뭐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진 않아요. 사실 운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지만 항상 저한테 물어보면 전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운동도 습관이다. 이 습관처럼 해야지 다 늘어나는 거지. 뭐 바짝 해가지고선 하루 이틀 했다고 갑자기 뭐 몸이 좋아지거나 뭐 다리가 뭐 갑자기 튼튼해지거나 뭐 쫙쫙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정말.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뭐 10년이 뭐예요. 10년 15년은 운동을 한 것 같은데도 맨날 이 모양 이꼴로 그냥 맨날 운동하잖아요. 이건 큰 뭐 이렇게 변화는 없어요. 사실 제가 방법이 잘못됐는지 뭐가 제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체력적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좋죠. 근데 뭐 밸런스적인 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몇 년 한 사람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. 뭐 그런 운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운동을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접해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린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홈트레이닝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제일 맞는 운동이다라는 항상 그런 결론이 나와요. 헬스장 가기 귀찮잖아요 사실. 그럼 그냥 집에서 그냥 슬슬 하면 되죠.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20분 30분씩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집중해갖고 잘 해야겠죠. 저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시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상차를 또 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도 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퇴근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
행복하게 마무리들 잘 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뿅.